띠스 거 띠스. 야, 네 핸드폰. 네 거 아니야? 아저씨. 오케이. 어? 어? 아저씨. 어? 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방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후배 정인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인이한테 틱톡에 깨방송 댄스 챌린지를 올릴 거니까 좀 춤을 춰달라. 그래서 오늘 할 몰카가 뭐냐, 디스코 댄스 춰야 되니까 잠시 핸드폰을 놔야지. 저기요 그 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놨을 때 우리 파프로 선수 김주성 씨가 등장을 해서 핸드폰을 훔쳐갈 겁니다. 그럼 정인이가 쫓아가겠죠? 근데 아까처럼 점을 뛰어넘고 덤블링을 하고 널 생쇼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도둑놈이 날아다녔을 때 정인이의 반응이 어떨지 함께 보시죠. 야무지게. 인터넷 바꿀 때 됐는데 인터넷으로 깨방정을 통해 가입하면 더 많은 현금 혜택이 있다고? 야무진데? 정인아, 디스코 댄스 알지? 알죠. 해봐 한번. 맞아. 그 틱톡에다가 모아가지고 짧게 그냥 올릴라 하는 거거든. 너가 너무 귀여우니까 너한테 부탁한 거야. 핸드폰은 놓고 하자. 아, 야, 잠깐만. 근데 바지 입으면 바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무릎 들고 치면 그게 이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뒤에 넣어. 하고 너가 핸드폰을 돌려. 그렇지, 그렇지. 다 한번 해보자. 시작. 디스코. 디스코. 귀엽다. 좋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디스코. 디스코, 디스. 어? 아저씨. 야, 네 핸드폰. 네 거 아니야? 아저씨. 아저씨.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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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어?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 거예요. 방금 가져가 훔쳐갔잖아요. 보세요. 네. 아, 잠깐. 그냥 거기 주시면 되는데. 아니 거기 두세요. 그냥 가져. 아니에요, 제가. 오케이. 아니야. 뭐, 어. 아니야. 뭐, 어. 뭐야? 저 사람 뭐 하는데 그냥. 오, 뭐야? 오, 뭐. 오! 오! 뭐 하시는 거야, 씨? 어? 응? 어? 오!
뭐야 저 사람? 뭐야? 이게 날아다니는데요? 응. 뭐야 저 사람? 날아갔어요. 아니 야 핸드폰은 멀쩡해? 핸드폰은 제대로 줬어요. 어디 갔어요 저 사람?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 다시 줬는데 이게 저 뭐지 저게? 신고 못 하겠죠? 이거 아니 다시 줬으니까 오케이. 야 나중에 촬영 나중에 하자. 정연아 괜찮아? 저 사람 괜찮을까요? 저 사람? 그냥 나도 모르겠다. 나도 놀래가지고 아까 오케이. 정연아 괜찮아. 폼 다시 받았잖아. 근데 선배님이 그거 발견 못했으면은 꼼짝없이 그냥 훔쳐가는 거였는데 저희가 아, 나도 놀랐어.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주워가길래 아 바로 그냥 저희가 불러 세우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좀 이상하던데. 왜? 아니 이거를 이게 엄청 아, 전문 도둑 같은 건가? 아니 이걸 어떻게 띄웠지? 아까 여기를 띄운 거잖아. 여기 높이가 선배님 2m가 넘는데. 야 쟤 가서 좀 앉아 있자. 쉬자. 아직 충동 많이 먹었어?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 아니 선배님 감사하죠. 내 지인이야. 내 지인 중에 도둑 한 명 있는데 저 아저씨 선배님 지인이라고요? 장난친 거야 장난친 거야 정인아 장난하면 친 거야. 그 사람 진짜 도둑은 아닌데 지성씨! 지성씨 어딨어요? 오! 잡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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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사 한번 정인아 이제 긴장 좀 풀어도 돼. 아 선배님 많이 놀랐지? 여기 그 타쿠르 선수 타쿠르가 뭔지 설명 좀. 오. 어. 그러니까 영화 액션 영화 보면 막 벽 타고 날아다니고 하잖아. 스파이더맨 같은 거 현실판 스파이더맨이라 보면 돼. 아 진짜. 아 근데 저 진짜 놀랐어요. 사과 한번 하고 싶대. 충격해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너무 계속 의기소침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야 저 사람? 오면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배님 저 사람 아무래도 전문 도둑인 것 같아요. 전문가인 것 같다고. 그치 야 여기 지금 이게 이걸 날아다니는 게 말이 안 돼. 요거를 날아다니는 게 이 병 높이를 봐. 정인아 미안하다. 아 저는 나 따라올 줄 알고. 아, 그래 갑자기 박수 치면서 훈훈하게 하나 둘 셋. 야무지게.